예,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서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것인지 혹시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건지. 아니, 실제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네. 않습니다. 그럼 후보자는 MB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82인 명단 등 다수의 문건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요번에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계속 네네. 부인하시는 거고요. 네. 하지만 오늘도 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장관 임명을 이 반대한다는 128개 문화예술 단체하고 또 94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분들이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 네. 이럴 정도로 이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향신문이 검찰 수사 기록 문건 하나 공개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아침에 봤습니다. 예, 이 문건은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증거자료로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정원 문화체육예술분석관으로 근무한 A씨가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한 문건은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했고 또 검찰 수사 기록에서 유인촌 장관이 다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 언론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후보자에게 좀 묻겠습니다. 네네네.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 재임 시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또는 비서실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장관에게만 보고하는 문건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언론에 공개된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문성근, 윤도현, 명계남, 이예수 등 일부 문화예술인을 언급하면서 문체부 역할에 대한 제언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술계 종북 인물들이 반정부 활동 방치 시 이 사회 전반에 작용하던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처로 제압 또 포용 가능한 종북 예술인들을 선별 정부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략적 우군화 추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A씨에게 문건 우측 상단에 별도 표기된 제안 대외기관 중요 보고의 반영 예정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외기관 중요 보고의 반영 예정이라는 문건은 여기서 대외기관은 해당 부처로 문체부를 의미할 것이고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거의 자, 그렇게 써 있나요? 예, 예.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어서 이 검찰은 문건 말미에 배포, 대통령실장, 정무, 민정, 교육문화수석으로 기재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A씨는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문체부 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장, 정무, 민정, 교육수석, 교육문화수석에게 배포하는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제안문서는 문체부 담당 I/5가 친전 형태로 장관 비서에게
국정원장 명의로 직접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이 국정원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후보자에게 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은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굳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2017년도에 뭐 조사를 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후보자 이 내용을 보시고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아니, 뭐 계속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전달받은 일도 없고 또 뭐 국정원에서 그렇게 뭐 문체부에 찾아와서 뭐 직접 뭘 자, 주고 가고 이런 적은 후보자님, 없거든요. 제가 이거 문서를 다 보여드렸고 본 의원은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든요. 거짓말은 명백한 아닙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그리고 증언을 기록해 남긴 이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104번이 언급됩니다. 네네. 후보자는 완강히 부인하지만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여러 증거와 이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언이 향하고 있고 잠시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속 기관들에 대한 조직 장악,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문화를 확립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3번 27초에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전 장관, 박근혜 정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배제 갈등 탄압 등을 주도하는 관료들이 생긴다 같았다. 이것은 3번 436쪽에 나오고요. 관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살아나 후보자가 국무위원이자 문화체육 강남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사과하시고 후보자 사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님 말씀 정말 뭐 가슴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뭐 104번 기록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이 백서 만든 분들이 얼마나 심하게 조사를 했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관 두 분, 비서실장, 그 외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전부 그 백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고 저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로 자신들이 배제당했는지 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저 임정성 의원님 정리 저 이따 추가질의 임정성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